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하라고 하고요. 현재 스탠포드 25년 졸업 예정이고, 한과형 18학번입니다. 예. 네, 화학이랑 컴공, 전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1년 후에 이제 화학학사, 그리고 컴공 석사로 졸업을 할 예정이고요. 방금 여름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시타델 증권이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이제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 외로도 이제 화학 연구, 무기화학 연구도 한 1년 동안 했었었고, 그 이외에 AI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9개월 정도 연구를 한 이력도 있습니다. 예. 저희 학교는 이제 조금 미국 학교의 대세랑 조금 다르게 저희는 쿼터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학기, 겨울 학기, 봄 학기 이렇게 세 학기를 보통 1년에 다니는데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한 학기가 더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학점 수도 이제 물론 듣는 시간은 비슷하겠지만은 학점 수도 이제 1.5배로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학사에다가 이제 컴공 석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현재 그걸 진행 중인데 원래는 이제 5년짜리 프로그램이지만 저는 4년 안에 좀 압축해서 들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학점을 좀 전공 관련해서만 듣고 좀 아쉽게도 교양 같은 과목들을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아마 어느 나라나 어느 대학이나 똑같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유기화학, 무기화학, 바이오케미스트리랑 그런 실험 과목들 많이 듣고 컴공 쪽에서는 이제 AI 전공 쪽이라서 그 선형대수 과목 많이 듣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특수된 분야 예를 들어 NLP 혹은 CV 혹은 이제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좀 세분화된 전공을 살려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예. 항상 말하는 게 이제 한과형이 사실 유학을 가기에는 되게 최적의 조건인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 한과형 자체에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다채롭고 유학에 지원을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될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한과형에서 있는 그런 기회를 아니 풀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됐던 활동을 소개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MIT에서 진행하는 RSI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RSI라는 게 약자가 이제 Research Science Institute라는 그런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게 MIT에서 한 6주, 7주간 이제 보딩 그 합숙을 같이 하면서 이제 실제로 MIT에 있는 연구실이랑 연구를 하고 연구 협업을 하고 본인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나 담당을 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도 맞겠지만은 사실 그게 입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이 RSI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미국 내에서는 많이 알아주는 프로그램이고 심지어 유학 이제 그 입학 사정관들이 봤을 때 약간 실력에 대한 좀 보증수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쳐주는 명문대로 많이 가는 편이긴 해요. 실제로 제가 RSI에서 만났던 이제 RSI 총 진행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2명이 스탠포드에 같이 와 있고 나머지 10명은 하버드에 가 있고 10명은 MIT에 가 있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연구를 함과 동시에 그런 입시에서도 장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지원을 해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은영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했던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진행해 왔던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NJC와 함께 이제 연구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3년 동안 이제 같은 주제를 두고서 연구를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사실 입시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게 한 주제를 갖고 진득하게 연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싱가포르까지의 이제 비행기도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그 싱가포르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언어적, 문화적 그런 교양도 늘려나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저 같은 경우는 연극부, 농구부, 학생회 이런 활동들을 다 진행을 했었었는데 사실 할 당시에는 입시를 염두를 하고 한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쓸때 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제 그런 그 원서를 되게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그 다채로움이 미국이 추구하는 바였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게도 이렇게 잘 맞물려서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스탠포드 자랑을 하자면 끝도 없어가지고 저는 저 학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엄청 제가 갈 수 있었던 학교 중에서 아마 제일 최고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고 가르침의 질도 높고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사실 저도 이제 이후에 있을 후배들과의 Q&A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좀 약간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걸 찾아봤는데 가장 단적인 예로는 이제 학생들의 다채로움, 학생들이 이제 각 분야마다 탑들이 오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리소스가 되는 게 뭐 당장 옆에 친구를 뭐 물어봐도 그 친구만의 독특한 경험이 있고 독특한 재능이 있고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메달 30개를 얻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탠포드 소속 운동 선수만 해도 39개예요 메달이. 그래가지고 심지어 운동 그 선수들 사이에서도 제일 탑 오브 탑만 오는 그런 학교라 가지고 누굴 만나던 굉장히 이제 영감을 많이 받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스탠포드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것이 엄청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탑 뭐 대기업들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본사가 다 이제 이쪽에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테크에 대한 세상을 많이 알아갈 수가 있고 그런 뭐 그 외에도 뭐 스타트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학업적으로 연구적으로도 이제 교수님들이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뭐 노벨상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소속으로 이제 있는 교수님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분이 20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어떤 부분을 봐도 사실 최고의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게 아까 아르바이트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게 미국에 있으면 사실 시야가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한국에 있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연구 뭐 특히나 한과형 학생들은 항상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외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워낙에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걸 제시를 많이 받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번 여름에 금융기업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것 역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가 봤을 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금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고 세계에서 제일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단적으로 뭐 일을 하는데 바로 옆자리 사람이 뭐 IMO 금상 뭐 바로 뒷사람이 이제 뭐 물올 세계 그 뭐냐 국제 물올 금상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고 뭐 개발 부서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로 하는 뭐 게임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주신 분들도 많고 뭐 오픈 AI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완전 최고의 최고만 이제 약간 그런 모셔오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조직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고 엄청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자기 루틴을 좀 공개할 수 있는지. 아, 루틴이요? 제가 그렇게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이것도 이제 미국이 좋은 점 중 하나인데 이게 미국은 대부분의 강의가 출석이 필수가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뭐 세 번 정도 출석, 출결 놓치면 F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미국은 뭐 이제 뭐 숙제 제때 내고 뭐 시험 잘 보고만 하면은 성적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가지고, 사실 제가 보기엔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게 본인 학생들마다 가장 자기에게 효율이 높은 방식의 공부를 택하면 되는 그런 거라서, 예를 들어 단적으로, 뭐 선형대수학 수업을 듣는데 저는 이제 강의 같은 건 별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되게 그 뭐냐 교과서가 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교과서만 보고 수업을 하나도 안 가고 그 과목 전체를 수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될 정도로 이제 좀 자유도가 높고 본인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습 방법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제 단적으로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사실 뭐 어느 대학생과 뭐 다 모두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한 11시쯤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수업 이렇게 설렁설렁 가고 뭐 이후에 이제 뭐 친구들이랑 밥 먹고 뭐 가끔가다 친구들이랑 농구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저녁에는 이제 숙제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좀 일반적인 대학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또 뭐 학교 뭐냐 교우 관계도 되게 미국에 있으면은 자연스레 되게 좀 활동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저의 기숙사가 이제 일반적인 미국의 한국의 기숙사와는 다르게 좀 그 저희 그 내부에서 이제 기숙사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도 청소나 이제 뭐 화장실 청소도 저희가 다 담당해서 하고 뭐 저녁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해먹거든요. 알아서 그래서 저희 이제 기숙사에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3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저녁 당번 해가지고 3명이 이제 50인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김밥 50인분도 만들어 보고 돈가스 50인분도 튀겨 보고 이렇게 좀 되게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걸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유학이 되게 비싸가지고 뭐 하는데 꿈도 못 꾼다 약간 그런 인식이 좀 큰데 사실 이게 유학을 갈 실력이 되면 물론 이제 그 실력이 이제 얼마나 돈의 좌우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이제 그 실력이 있다면 사실 돈이 부족,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유학을 못 가는 사람은 되게 드물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도 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소득 비례해서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스탠퍼드는 이 부모 양쪽 소득을 합해가지고 미국 기준으로 한 2억 몇천인가를 안 넘으면은 그 학비가 전부 무료예요. 기숙사비 다 포함해가지고 기숙사비 식비 다 포함해서 다 무료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력만 있으면 돈 때문에 내가 이걸 뭐 도전을 못 해봤다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제 그래도 이제 금액을 말하자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뭐 탑스쿨에서 1년을 다닌다면은 나오는 금액이 보통 1억쯤 언저리로 말하는 게 정설이긴 해요. 뭐 스탠퍼드도 그렇고 하버드 뭐 프린스턴도 다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다 풀로 내고 다니시겠지만은 그렇게 다 내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학교들이 워낙에 부자라 가지고 뭐 펀딩도 많이 받고 기부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게 모든 약간 그 장학금 제도만 잘 알고 지원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글쎄요. 그래서 또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과연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조언을 줄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항상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화이팅하고 이제 한강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입시 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이제 희망을 놓지 말고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후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가 제가 한광에서 지냈던 삶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21학번으로 입학을 잠깐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서울대를 중퇴를 하고 스탠포드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화학 쪽에서 학사 그리고 이제 컴공 쪽에서 석사를 지금 따는 중이고요. 아마 1년 후에 이제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예. 화학 전공인데 금융에서 인턴을 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분야 간의 그런 섞임도 많고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유학을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과연 이제 유학은 누가 준비할 수 있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 자체는 이제 2학년 중반 정도부터 이제 유학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광이라는 환경 자체가 유학을 가기 꽤나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게 저희 뭐 연구 시설만 봐도 사실 정말로 한광을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한광을 다시 와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한광 내에 있는 연구 시설은 사실 대학교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탠퍼드 들어가서 1학년 때 무기화학 연구실에 잠깐 있었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 기술 연구 이제
그 기구들이 다 이제 한과형이 있는 기구일 정도로 굉장히 좀 설비가 잘 되어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또 있죠. 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농구부도 하고 연극부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이런 활동들이 다 이제 미국 입시에서는 굉장히 좀 원서를 다채롭게 만들 수 있고 미국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기도 하니까 이런 활동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인프라적으로도 뭐 저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뭐 학교가 이제 SAT도 볼 수 있는 뭐 테스팅 센터였고 뭐 AP 과목도 같이 여기서 응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국외 진로 담당 선생님도 따로 계셨을 정도로 이런 인프라도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탑급 미국 대학교에 진학을 한 선배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점수를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하면은 보통 이제 많이들 유학 비용 때문에 뭐 준비 시작도 못하겠다, 뭐 엄두도 안 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이게 그 유학에 대한 그런 탑스쿨에 대한 합격증을 받고서 이제 돈 문제 때문에 못 가는 학생을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소득 비례한 장학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뭐 대통령 과학 장학금이라든가 뭐 관정 장학금 이런 식으로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뭐 MIT, 스탠퍼드 이런 최고의 학교를 합격을 하고서 돈 문제 때문에 못 갔다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걸림돌이 돼가지고 시장을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혹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미국 입시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있다면 더더욱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유학을 갈 수가 있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각종 시험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SAT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SAT에서 영어랑 수학 과목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AP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 약간 저희 한국에도 AP가 있죠. 그 카이스트 과목을 미리 수강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미국 과목을 미리 수강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과목별로 선택을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뭐 토플은 여러분도 이제 입학하시면서 치셨을 테니까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외 활동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extracurricular라고 불리는 활동들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원서의 줄을 이루는 활동들이에요. 내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활동을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학교에 맞는 인재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과형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구 활동, 뭐 R&D 졸업 연구,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공동 연구도 이제 다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뭐 연극부 연구부 뭐 그냥 연구회 뭐 아직도 연구회 하나요? 네, 연구회 같은 활동들도 할 수 있고 뭐 외부 봉사 혹은 이제 학생회 활동도 이제 봉사 활동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까 최현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외부 활동 RSI라는 그런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 그리고 뭐 아마 IYPT랑 KYPT는 꾸준히 아마 학교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 간혹 ISF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국내에서 진행하는 각종 올림피아드 혹은 대회 같은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활동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원서 작성을 해가지고 원서를 날리면은 그 원서 하나로 이제 대학교의 불합 합불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시험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한과형 수준에서는 이 과학이나 수학 과목들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만 독해를 할 수 있으면은 AP 과목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존재하는 과학 과목들은 그 생물 빼곤 다 봤었는데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한과형에서 배웠던 지식만으로도 그냥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쉬운 편이고요. SAT도 수학도 사실 저희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은 고1 수학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은 굉장히 쉽고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신다면은 영어 부분만 좀 유의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했을 때 이제 한국 대학교와 비교해서 시기가 어떻게 되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한국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제 한국 입시의 그런 스케줄이 되겠고 오른쪽에 이제 미국 입시의 그 일정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원서를 넣는 시기가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리 어드미션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레귤러 디시전이라는 건데 얼리 어드미션은 약간 그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MIT를 넣으면 떨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본인 학교에 합격을 하면 그 선택한 학교에 합격을 하면은 무조건 그 학교에 가 끌려가는 약간 수시에도 그런 한국 수시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류의 입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귤러 디시전은 저희 한국에서 진행하는 수시처럼 원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곳 어디든 이렇게 뿌리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그 입시 과정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 얼리 어드미션은 이제 그 한국 수시가 발표되기 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레귤러 디시전은 한국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디시전에서 이제 세 번 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가을 학기가 이제 8월 말에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 이제 한국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스탠퍼드에 입학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좀 유학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Q&A를 바로 들어갈까 해요. 그래가지고